다음 키워드 아베의 걱정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 취업 박람회가 취소되면 한국 학생이 곤란하다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베의 걱정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둑이 피해자를 걱정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아베의 한국 학생에 대한 걱정이 꼭 도둑의 피해자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빼어 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일 이 취업 박람회 9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터지면서 취업 박람회가 무산될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 박람회가 취소되면 한국 학생들 취업을 못해서 어떡하지 매우 걱정이 많다. 네. 이게 지금 일본 자민당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한국 학생이 정 걱정이 되면 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이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취소하고 한국과 이 무역 협상에 또는 외교적 협상에 나서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겠죠. 네. 스스로 도발을 해놓고 학생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한일 간의 이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지금 중대한 분수령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그러니까 8월 24일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보호 협정에 따라서 군사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우리가 탈퇴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네. 과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에서 탈퇴할 것인가? 탈퇴하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또 하나 중요한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CG 화면으로도 잠깐 넘어갔습니다만은 비건 미국 대표가 일본과 한국을 연쇄적으로 방문을 해서 마지막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8월 28일에는 미국, 일본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외한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에 따른 실제적인 이 수출 규제, 전략물자 규제가 8월 28일 시행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8월 29일이 7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 찬탈했던 경술 국치일입니다. 8월 29일. 그런 면에서 8월 달이 되면 항상 한일 간의 관계가 경색되곤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8월 24일 지소미아 탈퇴 마감일 또 8월 28일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추가 제재 시행일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한일 관계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